저 양반 족쇄 풀어줘. 불쌍하게 제대로 먹지도 못하잖아. 그러다 도망가면 어쩌려고. 값이 꽤 나가는 자인데. 생각 좀 해봐. 일주일 내내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이제 와서 도망치겠어? 그러고 보니 저렇게 온순해 보이는 사람이 무슨 짓을 했길래 제리카니아 여왕의 분노를 샀을까? 알아? 여왕이 한 손가락 하니까 그렇지 여왕이 아니라 숙제 마녀야. 여왕 얘긴 그쯤 하자고. 카드 돌리는 동안 이야기나 하나 더 들려주시오. 뭐, 그럽시다. 여왕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때는 1267년이었어. 누구나 전쟁이 닥쳤다는 걸 느낄 수 있었지. 강대한 닐프가드 제국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야루가강 너머에 있는 북부 왕국들에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 닐프가드의 위협에 맞서 북부의 군주들이 한데 모여 선언문을 쓰고 상호 원조를 맹세하고 동맹을 결성했어.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흩어졌지. 그 중에는 쌍둥이 왕국 리리아와 리비아를 다스리는 네브 여왕도 있었어. 다들 이름을 들어봤겠지.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네브 여왕은 단연 돋보였어. 뛰어난 미모 때문이 아니라 고집과 용기 때문이었지. 어디까지 얘기했나? 그래, 여왕이 수행원과 함께 수도 가까이 갔을 때 콜드의 백작이 나타났지. 백작은 여왕이 자리를 비우면 빌렘 왕자를 도와 왕국을 다스리는 자였어. 왕자가 너무 어렸거든. 딱 봐도 백작은 힘들게 말을 달려온 터였어. 콧수염에선 땀이 뚝뚝 떨어지고 목은 빳빳하게 풀을 먹인 옷깃에 쓸렸는지 벌개져 있었지. 여왕 폐하 만세! 무사히 돌아오셔서 다행입니다. 회담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셨습니까? 그렇다. 문서를 교환하고 서명도 했지. 종이쪼가리일 뿐이나 그 가치는 시간이 알려지겠지. 인사치레는 그만됐고. 자, 골드웰 백작, 내가 자리를 비운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아라. 그저 내가 보고 싶어 급히 달려오진 않았을 테니. 사실은 폐하, 다른 연유가 있어온데. 폐하가 자리를 비우신 동안 제가 처리하기로 한 스팔라 도적대 말입니다.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진정해라. 숨 한번 들이켜고. 좋다. 이제 말해보거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상세히 고해라. 폐하께서 명하신 대로 군대를 이끌고 도적들의 뒤를 쫓았습니다. 몇 주 후에 척후병이 로키런 근처 숲에서 도적대의 야영지를 발견했죠. 야습할 생각으로 날이 어두워지길 기다렸습니다만 송구스럽게도 적의 침략에 넘어갔습니다. 놈들은 모닥불 주변에 지프로 만든 허수아비만 놔두고 사라졌더군요. 저희가 야습을 준비하는 동안 놈들은 저희를 몰래 우회해 혹스본으로 향했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콜드웰경? 거긴 세금 징수원이 모이는 곳 아닙니까? 그럼 금화는 모두 잃었나? 도적대가 훔쳐갔습니다, 폐하. 하지만 폐하께서 허락하신다면 제가 반드시 되찾아오겠습니다. 안장에서 몇 주나 시달리다 드디어 따뜻한 물로 목욕하고 푹신한 침대에서 자나 싶었는데 백작 덕분에 내 소박한 꿈이 미뤄지겠군.
이 일은 내가 친히 살피겠다. 콜드웰 백작, 지금부터 군대는 내가 지휘한다. 그대는 혹스번의 전령을 보내라. 내가 곧 갈 테니 방을 환기하고 그릇도 깨끗하게 닦아놓으라 해라. 확실하게 처리하도록. 내가 이미 그럴 거라고 예견했건만 어쩌자는 거지? 내 아들은 아직 나라 전체를 다스리기에는 무리야. 사실 빌레모 왕자는 아직 배울 것이 많아서. 그런데 시간은 얼마 없고. 적대가 쳐들어오는 줄 알았습니다요. 놈들이 밀카를 불에 지지면서 금을 어디에 묻었는지 물었습니다요. 밀카는 말하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했어요. 그녀가 어디 잡혔는지 압니다요. 잠시만요. 장소를 알려드릴게요. 스팔라 도적대라는... 콜드웰 백작은 대열의 선두를 유지하며 번뜩이는 눈으로 동태를 살폈소. 고령이라 믿기 어려운 아주 날카로운 눈빛이었지. 폐하! 도적입니다. 저기 숲족입니다. 여왕을 보이하는 일에 익숙치 않았던 백작의 병사들은 몸으로 여왕을 보호하려 들다가 오히려 튕겨나왔소. 여왕이 격한 함성을 내지르며 도적들을 향해 돌진했기 때문이었지. 공격! 돌격하라! 그것들은 숨기기도 쉽단 말이지. 여왕 딸을 공격한다고? 말도 안 돼! 병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폐하. 공격을 지휘해 주십시오.
적궁병 대기 중입니다. 어디 좀 몰아볼까? 아주 쓸만한 녀석들입니다. 폐하의 명이라면 죽음도 불사할 겁니다. 명령만 내려주시지. 여왕의 힘이 뭔지 보여주마! 조심해! 피해라! 폭격이다! 티베리우스! 조용! 마누라 말을 들었어야 했어. 갑옷도 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 도적대가 다 날아나는군! 좋았어! 승리가 코앞이다! 나팔을 불어라! 이번 승리는 역사의 길이 남을 것이다! 아직 전투가 끝난 게 아니다. 힘을 비축했다가 결정타를 날리는 게 좋을 것이다. 진영을 갖춰라! 여왕 폐하를 보호해야 한다! 리리아! 이빨 나가본 적 있나? 검은 군 난 놈들을 베어보실까? 아우! 마음은 굴뚝 같은데 이놈의 창화 때문에 죽겠구만. 접으로 보이는 거리에서 누나를 맞춘 적도 있지. 승리했습니다, 폐하. 고생하셨습니다. 도적놈들에게는 애초부터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과연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되었군. 좋게 표현해서 말이지. 여왕은 반짝이는 흉갑 위로 발장을 끼며 말했어. 놈들이 대담해졌습니다. 분명 영주와 세금 징수원을 습격한 이후로 자신감이 생긴 것이겠지요. 이런 태로에서 매복이라니 금시초문입니다. 콜드웰은 여왕의 매서운 눈길을 피하며 설명했지. 그만 됐다, 콜드웰. 어찌됐든 이 사태를 바로잡아야 한다. 가자! 여왕의 수행원이 출발했어. 선두에는 기병이, 그 뒤로는 보병과 석궁병이 따랐지. 사슬에 묶인 도적들은 맨 뒤를 따랐다오.
경치가 참 마음에 드는군. 그렇사옵니다, 폐하. 북부의 진주 리리아, 그 언덕과 골짜기. 리리아의 아름다움에 견줄 수 있는 건 폐하의 아름다움 뿐이지 않겠습니까? 보름 넘게 마리에서만 지낸 내 꼴을 보고 그러는 건가, 백작? 여기서 야영한다. 병사들도 휴식이 좀 필요할 터이니. 레이너드? 한숨 돌리고 있는 건가? 아, 예. 허나 명령을 내리실 거라면 폐하 바로 준비... 쉬어라, 레이너드. 편히 쉬어. 혼자 지루하진 않나? 바텐더와 이런저런 이야기라도 나누는 건 어떤가?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폐하. 하지만 전 조용한 게 좋습니다. 항상 그렇게 고독을 즐기며 살아왔나? 아닙니다, 폐하. 젊었을 때는 엄청 몰려다녔습니다. 왜 바뀐 거지? 그러다 목이 날아갈 뻔했습니다, 폐하.
제가 찾고 하신 부군의 부관이 왜 되었는지 정말 모르십니까? 모르겠네만 알려주면 고맙겠네. 전 20살에 입대하자마자 장교가 되었습니다. 공로가 아니라 혈통으로 얻은 계급이었지요. 상급자도 부하도 절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전 유식하게 보이려고 레지날드 페아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페아가 작전을 망쳤네, 초보적인 실수를 하시네 하며 말이죠. 당연히 결과가 안 좋았겠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료 한 명이 절 불경죄로 신고해서 잡혀갔습니다. 군법 회의에서 15분 만에 교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폐하가 형 집행을 멈추시고 제가 한 욕을 그대로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전 땀을 뻘뻘 흘리며 쉰 목소리로 명령에 따랐지요. 폐하는 조용히 제 말을 들으시더니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저같이 똑똑한 젊은이가 필요하다며 절 부관으로 삼으셨죠. 그렇긴 하지. 레지널드 자신은 똑똑하지 않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을 알아보고 그 사람의 말을 듣는 재주가 있긴 했지. 그때 전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천치처럼 혀를 놀려대지 않고 목숨을 바쳐 폐하를 섬기겠다고 말이죠. 경은 맹세를 잘 지켰어. 레지널드 그 늙은이가 병상에서 죽을 때 내게 다른 사람은 믿지 말고 레이너드 자네만 믿으라고 하더군. 얘기해줘서 고맙다, 레이너드. 나는 빌렘이 좋은 왕이 될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이야. 왕자님은 이제 겨우 16입니다. 실망하시기에는 이릅니다. 16이면 어른이야, 애가 아니라고. 겨우 몇 개월 왕국을 맡겼는데 돌아가는 꼴을 봐. 도적대가 버젓이 돌아다니지 않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레이너드. 그게 아니라면 안세이스가 형보다 더 지혜롭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겠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제 그만 가봐야겠다. 보란듯이 약하라는데 높으신 나리들은 뭘 하시는 겁니까? 이 무용로만 아니었다면 진작에 소든으로 돌아갔을 겁니다요. 놈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리리아는 법도 없는 야만인들의 땅이랍니다. 놈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
이런 세상에! 저게 대체 다 뭐지? 네크로파지입니다. 피냄새를 맡고 여기까지 온 모양입니다. 사악한 괴물놈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용납할 수 없다! 공격! 해낮에 안개라니! 이렇게 푹푹 찌른 날씨에? 누가 마법이라도 부리는 건가? 그럴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으니 백장님,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레이는 저게 뭐지? 망령인가? 아니면 스타리가? 모르겠습니다, 폐하. 저도 저런 건 처음 봅니다. 목표물을 알려주십시오. 저건 시체 포식자입니다. 제가 알지요. 작년 봄에 죽은 양을 먹으러 제 영지에 침입했던 놈들입니다. 처음에는 그리 위험하진 않사오나 배만 좀 채우면 놈들은 막강해집니다. 힘든 건 좀 살다가 놈들도 우리처럼 피를 흘린다. 전진! 놈들을 죽여라! 검은 군 난 놈들을 베어보실까? 놈들이 배를 채우기도 전에 운 좋게 쫓아냈군. 마음은 굴뚝 같은데 이놈의 장화 때문에 죽겠구만. 폐하! 놈들이 더 옵니다. 놈들이 배를 채웠습니다, 여왕님. 안 좋은데, 아주 안 좋아. 석궁병 대기 중입니다. 갑옷도 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힘도 장사인데다 겁도 없군. 여왕 폐하, 놈들은 피에 굶주려 광란 상태인 겁니다. 생존 본능도 없으니 아무런 고통도 못 느낄 거죠. 예전에 봤을 때도 그랬습니다. 폐하, 후퇴해야 합니다. 승산이 없는 싸움이니 피해라도 최소화해야 합니다. 폐하,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후퇴하는 건 수치가 아닙니다. 무조건 승리해야 한다. 후퇴는 없다. 전투 준비! 공격하라! 적을 보거라.
역겨운 게 또 있군. 이게 무슨 냄새야? 내 약, 내 약 어딨지? 승리를 불러오리라! 한 발이면 충분합니다. 놈들에게 승산은 없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저희가 뵌 나무들입니다. 미친 개츠 벽돌을 쌓아. 아, 그들의 가면을 보셨나요? 송곳니에 주둥이, 뿔까지 있어서 아주 무시무시하답니다. 폐하, 도적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겁나서 판일도 하지 못할 지경입니다. 감히 여왕님에게 반기를. 가니, 폐 밖으로 나왔구나. 여왕과 수행원은 곧 혹스번에 도착했소. 수비대는 뜨거운 정오 햇볕 아래 도열해 있었지. 여왕 폐하, 골드웰 백장님. 지휘관, 이건 무슨 소동인가? 근처 소장농들이 도적대를 도운 것 같아 싹 잡아왔습니다만
좋게 말했더니 입을 여는 놈이 없습니다, 폐하. 사형 집행인을 부를까요, 폐하? 눈앞에서 교수대를 만들면 당장 입을 열 것입니다. 네, 먼저 얘기를 나눠보겠다. 폐하께서 평민을 신문하시다니요. 온당치 않습니다. 누구에게 온당치 않다는 거지? 그런다고 내가 왕관이나 왕위를 빼앗기기라도 한단 말이냐? 주군에게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해라. 리리아와 리비아의 국왕 매부 폐하시다. 폐하, 저희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요. 농사만 짓는 사람입니다. 일어서라. 너희는 내 백성이지 노예가 아니다. 여왕이 반짝이는 왕실 반지를 낀 손을 내밀자 예법을 전혀 몰랐던 그 자리 여왕의 손을 꼭 잡고 힘껏 흔들었어. 이러다간 내 이름도 부르겠구나. 저런 무엄한 것! 경비, 저놈을 잡아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콜드웰. 용서하십시오, 폐하. 제가 무식해서 그만. 개의치 마라. 악의 힘도 세고 악수도 야무진 데다가 대담한 면까지 있군. 이름이 뭐지? 플로렌스의 아들 헬머입니다. 반갑군, 헬머. 지금 상황이 급박해서 말이야. 자네 도움이 필요하네. 그래서 말인데 솔직히 대답해주길 바라네. 도적대를 이끄는 자가 누구지? 예, 여왕님. 그게 그 사람을 보기는 했는데 이름은 모르고 사람들이 들깨 공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귀족 가문의 순종이라 이거지? 그놈이랑 그놈 패거리가 어디에 있다고 하던가? 기억나, 이모진? 이름이 뭐였지? 클레이턴 뭐시긴 했나? 아, 클레이턴. 클레이턴 경입니다. 남쪽에 클레이턴 경에 영지가 있습니다. 뿔나팔을 불고 병사를 소집해라. 당장 출발하겠다. 여왕님, 부디 노여움을 푸십시오. 공장님은 좋은 분입니다. 환영 인사를 드렸을 뿐인데도 돈이랑 음식을 잔뜩 주셨습니다요. 닥쳐라, 천한극 같으니. 여왕 폐하 말씀 못 들었느냐? 폐하, 이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들깨 공작이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니 무기를 들 힘은 있겠구나. 돈도 받았다니 따로 급료를 지급할 필요도 없겠고. 지휘관! 15세 이상의 남자는 모두 징집해라. 복무 기간은 5년이다. 안 됩니다, 여왕님. 몇 주만 있으면 수확철입니다. 장정들이 없으면 누가 곡식을 거두어드립니까요? 매부 여왕은 클레이턴 경의 영지로 향했어. 말들은 자욱한 먼지를 일으키며 전속력으로 내달렸지. 혹스원 사람들은 그 후로 오랫동안 쉬쉬거리며 이 난리를 회상하고는 했어.